즉흥 연기에 좀 자신이 있으신 편인가요? 아, 즉흥 쪽에는 네. 나쁘지 않죠. 예전에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연영가를 준비하려면 즉흥 연기가 무조건 필수거든요. 네. 오히려 동생들보다 저보다 윗사람을 대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싸움 잘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막 누구에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가 하는 이야기를 왜 못 알아들으시고?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어쩌라고요, 아줌마. 죽어! 알았어요! 되게 이상적이네, 정말. 존나 짜증나고 내가 이거 하기 전에 대충이라도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었죠. 4점 만점으로 내릴까? 10점 만점으로. 10점 만점으로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 6점. 10 만점.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심사원 김원훈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그러게 그러게. 네. 아니 이게 본인이 발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어? 지금 본부에서도 본부장님도 오시고 우리 수석도 같이 참석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오늘 이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야지 네. 뉴욕에서 있는 유엔 본부의 기후 대책 컨퍼런스 예. 예. 본인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야. 알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원은 헤드 디렉터에게 박수로 맞아주시죠. 자 박수 받겠습니다. 자 2023년 유엔 아시아 본부 글로벌 워밍 컨소시엄 컨퍼런스 내부 심사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옷이 네. 왜 그러죠? 아, 제가 지금 세탁을 맡긴 의상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동생 옷을 급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동생이 아이돌인가요? 뭐 의상보다는 저의 그 준비된 이 PPT 자료를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우리 저 잔상 뒤에서 좀 해주실래요?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아, 옷이 너무 이뻐요.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신발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발끈을 봐주시면 다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신발끈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새로운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자, 모두 확인을 하셨죠? 그래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농담을 하고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노는 자리 아니에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이제 진중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신발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네. 그래요. 인사와 직원 하나의 연관성이라는 게 갑자기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왜 갑자기 떠오르면 안 되는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러게요. 되는데 그러게요. 아닙니다. 계속 준비를 했고 제가 몇 번이고 연습을 한 후에 지금 발표하는 겁니다. 네. 연관성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단두대가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지구가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아파하는데요?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북극의 얼음들, 남극의 펭귄들이 다 도망을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김연아 선수 네.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메달도 있어요. 몇 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차다마오 선수도 이겼죠? 네. 세 개 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다 연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왜 저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선 저희가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그런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선 단두대 지구 온난화와 연관성이 모두 일맥상통하는 점 뒤로 갈수록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여기서 가장 네. 스타킹인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본인이 직접 찍었나요? 이거 어머님이 빨래를 계시다가 잠깐 깜빡하시고 빨래를 못 깬 상태에서 제가 모아놓고 잠시 찍은 사진입니다. 남의 스타킹 사진을 많이 찍어봤나요? 이런 거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취향이죠? 물어보지 마십시오. 자,
다음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구 온난화와 김연아 선수와 단두대 그리고 이 스타킹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동영상을 한번 봐주시죠. 안녕하세요, 큰컵 언니님. 저 여자친 스타킹 판매자인데요. 요청하신 여자 인증사진 보내드려요. 이번에도 쿨말에 감사합니다. 스타킹 맞았네요? 네, 스타킹입니다. 여성분이 저희 어머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어머님이 스타킹이 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쿨거래를 통해서 제가 스타킹을 얻게 됐습니다. 스타킹 색깔은 어떤 걸 좋아하나요? 그 물어보는 의도는 어떤? 아예 어머님이. 아, 저희 어머님이요? 저희 어머님은 아무래도 알록달록. 또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실까요? 미스터 박? 아니, 미스터 존? 오케이. 주목. 자. 뭐가 일맥상통했을까요? 과연? 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정작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스타킹. 보시죠. 이기적 유전자. 이 서적은 서울대학교 권장도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경쟁 상대로 짓밟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됩시다. 본인이 서울대를 나왔나요? 저는 명지전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명지 계열이 약간 위태위태합니다. 본인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미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본부장님, 응?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계속 PPT 자료가 넘어가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직 빙산의 일각을 보시고 계신 겁니다. 좋습니다. 네, 봅시다. 어허.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쪽 배경이 빨간 배경입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자로 본인이 국민의힘 지지자인가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얘기죠. 둘이 협력하고 있네요. 아니죠. 펭귄의힘이죠. 둘이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은 협력 안 하죠? 민주당도 잘하고 있지 않나요? 잘하고 있나요? 네. 어느 부분이 잘하죠? 일단 이 PPT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I still don't understand your mom's stocking. Stocking. The famous figure skater. Figure skater. The book, the selfish book. Game, and then penguin. 아직까지는 이해하실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맨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네. 그걸 영어로 말씀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Last pictures, you, I speak. Okay? I hope so. 다음 픽처스 넥스트 하겠습니다. 땅콩입니다. 근데 이 땅콩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죠? 명란젓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괴식이죠. 전혀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다시 사과드리고 계속 발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을 까면 어떤 물건이 나올까요?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땅콩 안엔 바로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땅콩을 깠다 그랬는데 누굴 까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머리가 까지고 있는 상태라 누굴 까진 않습니다. 대머리가... 비아바린 조... 냉장고를 열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또 질문을 하나요? 알고 계신가요?는 물음표가 없었고 느낌표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뜻이군요. 네. 참외, 방울토마토, 펩시까지 있습니다. Excuse me. Yep. Peanut. Peanut. 네. And 땅콩. Where's the peanut? 이 안엔 땅콩을 열었더니 뭐가 나올까? 땅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물건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깨고 싶었어요. 땅콩을 연다고 해서 땅콩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고정관념을 깨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콩을 열면 엄마가 나올 수도 있고 스타킹이 나오나요? 가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또 질문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2023년 가장 큰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알고 계셔야 제가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퀴즈의 답이 많이 기울였죠? 그게 지구 온난화랑 무슨 상관이죠? 여기에 가서 저희가 건축물을 복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대문, 숭례문!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기후 대책이랑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나는. 자, 다음 사진 보시죠. 지구촌 형제 자매들에게 경고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몇억 원...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지구촌에 사람들이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저희를 비롯한 대한민국 6천만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 고령화가 지구촌 형제자매들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스프레이 쓰지 마세요. 지구가 아파요. 피사의 사탑에서 기대서 사진 찍지 마세요. 김연아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아사다 마오 선수와 비교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지금. 나한테 질문을 계속해요. 뒤에 서 있는 다섯 명의 강철 부대 요원들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무슨 말인지 이제 언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떡하죠? 대단한 피지컬의 소유자들이 네? 나와서 겨루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쟁하자 이겁니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파이트해서 파이트, you know fight? Do you want to fight? Hey, come on! Hey, you! This is the UN. 뭐야, 저 사람? 자, 자 질의응답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네. PPT를 좀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연아 선수는 헤어 같은 거 하실 때 스프레이 엄청 써요. 아, 김연아 선수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말을 굉장히 함부로 하시네요. 대한민국 영웅입니다. 그 발언 걷어주십시오. 아니, 지금 원우 씨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감정이 복받쳐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질의응답 하시죠. 이게 질의응답입니다. 뭘 물어보셨는데요? 우리가 뭘 물어봤는지를 물어보네요. 뉴욕에는 가고 싶나요? 뉴욕. 새로운 욕이란 뜻이죠. 시. 시발은 옛날 욕인데. 아니요. 새로운 욕입니다. 시바라고 했습니다. 시바. 오아. 발음이 다르죠. 자, 이 중국 사람 둘이 지구를 향해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고 인사를 하고 있을까요? 아메리카. 근데 저 사람들이 중국인인가요? 머리 기장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아, 머리 기장이 다 예. 중국인은 저런가요? 예전에 이영걸 씨 영화 안 봤어요? 홍콩 그건가? 홍콩은 중국이다. 제가 가는 홍콩은 그 홍콩이 아닌데요? 그럼 어떤 홍콩이죠? 매일 밤 가요. 왜요? 그래서 스타킹을 좋아하시는 겁니까? 네. 좋아해요. 왜요? 스타킹을... 스타킹 좋아하고요! 그래요, 이제서야 말하겠습니다. 제가 사귀는 남자 둘이었고요. 자, 전 요거서 하는 거 좋아해요. 김연아 선수는... 네. 자, 질의응답 하시라고요. 스타운술 하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아이씨, 아, 진짜. 혹시 지금 화가 나셨나요? 말꼬리 잡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왜 못 알아들으시고 계속해서 쳇바퀴처럼 반복적인 질문을 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도대체 누가 쳇바퀴를 돌렸죠? 여러분들 아닌가요? 미스터 존, 본부장님!
그리고 전종서 닮은 배우님이랑 다. 원우 씨. 자, 정신 나갔어요? 이제 미쳤습니까? 감사합니다. 지리응 답하십시오. 그 동생 옷 아닌가요? 갑자기 옷은 왜 벗죠? 동생 옷이든 말든 뭔 상관이세요? 이게 중요한 거, 이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몰라요. 알아서 하시겠죠, 다들. 존나 짜증나고 내가 이거 하기 전에 대충이라도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어딜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도 없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우리한테 말을 네, 하셨다니. 메시지 보냈었잖아요. 아니,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나요? 어? 아니요. 무슨 말을, 혹시... 싸움 잘하세요, 아저씨? 아저씨? 나 씨, 여기 안 다닐 건데 이제 아저씨 뭐예요? 아니, 원래 좀 화가 나면 하나씩 벗는 스타일인가요? 어쩌라고요, 아줌마. 아줌마. 죄송합니다, 제가... 전종서 닮았다며. 아, 무서워요, 좀 뒤로 가세요. 죄송합니다. 아, 네,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이게... 좋아! 알았어요! 혼란스러운 게 생겼어요. 이게 아파요, 머리가. Mr. Kim. Yeah? Why are you so aggressive? So... 발음 좀 똑바로 하세요. You want to fight. 네? Why? Why? Why do you raise your voice? Calm down. 아, 오케이. Sorry. 그... 분노 조절 장애. Fire! 아이씨... 뭐... 오케이. 그래서 뭐 오늘 뭐 계약하는 거예요? 이걸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됐죠? 잘렸습니다. 못 가요, 뉴욕. 당신, 내가 여기 사장이란 거 몰랐나 본데? 정신병원에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잘렸어요. 사장을 자르는 사원, 귀여워요. 자, 그래서 저희 UN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본부장님을 모시고 전종서 배우님과 함께한 오늘 PPT 발표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엔 어떤 병신이 속아서 올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로 마무리하죠. 좋습니다. 탕비실에서 커피 한 잔 이따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see you, John. Bye. 또라이 아니야?